이사야서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 이사야서 40장.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가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누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셌으며 땅의 티끌을 개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분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진성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는 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리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어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살같이 쳐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주시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이름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소리에 같더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냐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다음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주연체의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으로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대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사야서 40장은 주여 저희를 축복하소서. 아멘. 예. 이사야서 40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하고는 약간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출애굽이 쫙 세면은 66권이거든요. 그 중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묘하게 39장까지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세우고 심판하신다, 연단하신다 막 이 좀 무서운 톤으로 계속 말을 하다가 40장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첫 마디가 comfort, comfort,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40장 들어가면서부터는 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탁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신약의 첫 부분이잖아요. 이사야서를. 이사야서를 소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 66장이니까 한 장이 각 성경에 이렇게 대입이 된다고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0장은 그럼 신약이 딱 시작되는 장인데 거기에서 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톤으로 바뀝니다. 아멘. 참 재미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서는 학자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사야, First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가만히 내보세요. 자, 첫 번째 First 이사야는 39장 1장부터 39장까지고 Second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40장부터 55장까지로 Second 이사야로 봅니다. 그리고 Third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로 보거든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 그때마다 톤이 많이 바뀝니다. 특히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39장과 40장 사이가 진짜 지금 보듯이 톤이 많이 바뀌어요.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 혼자서 이걸 다 쓰지는 않은 쓸 수도 있다. 어쩌면은 40장부터는 이사야의 이름을 계속 이은 이사야의 제자 선지자들이 이사야의 이름으로서 계속 예언을 했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바뀌잖아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상황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뀌면서 이 예언도 그때그때에 맞는 예언이 이제 계속 나온 것 같다. 왜냐면은 예언을 그 말은 좀 그럴만도 한 게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이사야서 후반부의 예언을 이사야가 살았을 당시에 이사야가 살았을 당시라고 하면 남유다 왕국이 굉장히 번성할 때거든요. 그때에 이 예언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좀 너무 오바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간 다음에 그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사이의 내용, 예언 내용은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주 메인 테마가 그거예요. 근데 아직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살아 있을 때는 바벨론 포로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는 건 모사하고 그 당시 남 유다 왕국에게 바벨론은 큰 적이 아니었어요. 아시리아가 오히려 큰 적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 얘기는 안 하고 바벨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미래 얘기인데
바벨론 보러 갔다가 돌아올 얘기를 이때 하면은 너무 뒤 얘기야. 한 근사치 적어도 100년 뒤의 얘기를, 100년은 아니지.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 1, 2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보러 가고, 바벨론 보러 간 다음에 또 7, 80년 지나고 나서 이 보러 귀환을 했으니까 거의 300년 가까이 뒤에 일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이사야 당시에 살던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So what? 그러지 않겠어요. 300년 뒤에 이런 날 일이 뭐냐고, 뭔 상관이라고. 우리도 솔직히 그런, 제가 예전에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을 때 그런 말씀 드리고, 그때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을 때 온 세계가 난리였잖아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약간 좀 화난 어조로 이렇게 썼던 글이 있었어요. 너무 웃긴다. 오늘 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은, 정말 그 순간에도 어쩌면이 아니고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정말 박해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온 세계가 스티브 잡스 그 한 사람 죽은 거에 난리를 치고 막 애도를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왜? 스티브 잡스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세상,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는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러잖아요. 저 세상 같다.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 같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기억되는지,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게 뭐 짜다라 중요하겠어요. 막말로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한들 뭔 상관이야. 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데, 난 저 세상 사람이라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또는 죽는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를, 이 세상이 어떻게 자기를 말하느냐, 자기를 판단하느냐가 아니고, 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저 세상 사람인지, 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한테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저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입지인가, 그게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자기가 갈 세상이니까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할 텐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다들 막 이민, 저도 이민을 했지만은 한국에서부터 호주로 올 때 한국 법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호주 비자법, 이민법이 뭐라고 하라는가 온통 신경을 쓰고 있지. 이민법이 정말 자주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바뀌고, 무조건 바뀌는 게 1년에 한 번이고, 큰 변화, 체인지가 1년에 한 번이고, 짜잘한 변화는 1년에 한 10번도 더 있어요. 10번, 20번도 더 있는데, 그때마다 진짜 온 촉각을 못 부세우거든요. 한국법은, 우리가 한국에서 뭐, 솔직히 이번에 뭐 탄핵되고 난리를 쳤지만 크게 신경 씁니까 어디? 그렇대, 탄핵됐대야. 뭐 그렇지 뭐. 왜? 난 거기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아닌걸. 제가 이번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탄핵 그 하고 촛불 시위하고 난리치고 막 탄핵되고 하는걸 보면서, 아이고 이러다가도, 아이고 그래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 남의 나라 일이야. 전 진짜 남의 나라 일이거든요. 시민권을 받아서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주나 국적이야. 남의 나라 일이야. 만약에 진짜 호주에서 그 사태가 일어났다, 내가 정말 더 걱정했을 것 같아. 아니 내 나라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죽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별 상관없어요. 아멘. 저 세상을 다스리는 분한테 자기가 무슨 평가를 받는지, 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 심판할지, 그게 정말 중요할 텐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을 생각 안 하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평가, 죽은 뒤에 나오는 평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 나도 죽으면 저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막 뭘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다. 참 그게 아닌데. 그 제가 거기서 그렇게 적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 왕 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이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창합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좀 배워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시대가 도왔어. 그렇지. 왜냐하면 타이밍이에요. 기적은 타이밍이란 말이 맞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시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였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아시리아하고 바벨론하고 둘이서 아시리아 큰 나라고 바벨론이 이제 일어서는 신흥 국가예요. 두 이 큰 나라가 으릉으릉 하고 있는데 우리 전 세계 경제도 사실 우리나라나 이렇게 대만이나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제일 먹고 살기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울 때였어요. 왜냐면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큰 덩치 둘이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작은 나라들은 최대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작은 나라들 편의를 봐줘. 그래 좋을 대로 해. 내 편을 붙어내시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때 가토 조약 시대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 그때가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뭐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급성장을 했던 겁니다.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이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은 여러 상황이 맞물려 들어갔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또 마침 그 경계선에 딱 있었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딱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은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최대한 퍼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공산주의가 퍼지는 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를 살려주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해서 자본주의로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은 공산주의 사람들이 아 평등하게 부를 나누고 이러면은 관심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마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서독하고 두 군데다가 집중 원조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도 열심히 하고 독일 국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와 서독이 둘 다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서독도 완전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일어선 거를. 근데 그게 다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 여로보암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아시리아와 바벨론 둘이서 으릉으릉 하면서 싸우는 덕분에 북이스라엘이 막 팽창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굉장히 막 왕으로서 이름을 떨쳤죠. 말하자면. 근데 우리나라로 말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거의 뭐 태종이라든지 굉장히 정치를 잘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잘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하가 거기에 보면은 그 각 왕들에 대해서 평가가 쫙 나오거든요. 딱 한 줄씩이지만은 이렇게 잘한 왕은 좀 많이 나오고 못한 왕은 딱 한 줄로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앞에 따라 그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 인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줄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앞에 따라 뭐 경제를 발전시켰다라 영토를 넓혔다라 없어. 저는 그래서 진짜 그 신학교 가가지고 배우기 전에는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또 영토 넓히고 대단한 왕인 줄 아예 몰랐다니까. 가가지고 말 들으니까 그 대단한 왕이었다. 그랬어. 근데 성경은 별로 그런 말이 없던 걸. 왜?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적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 세상에서 업적을 쌓고 뭘 하고 뭐 명예를 만들고 영토를 넓히고 so what? 제가 그래요. 이 세상 그 저희 어머니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막 뭐 이름을 날리고 부를 쌓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이름이 나잖아요. 네 죽으면 그게 뭔 소용인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러지. 죽고 나서도 이름이 계속 남잖아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 세상이 망하면 어쩔 건데? 세상이 없어지면 어쩔래? 언니 더 이상 기억될 곳이 없다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이 막 말이 길어졌는데 이사야 시대 때는 그래서 이렇게 저 한참 남유다 왕국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렇고 잘 나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포로될 거다, 저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말 하면 너무 먼 나라 얘기야.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아마 그때 말한 게 아닐 거고 적어도 포로됐을 때 포로돼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가 다 돼갈 때 내지는 돌아올 때는 아직 안 됐어도 돌아올 때가 다가오고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한 예언 드릴 거다. 돌아간다. 돌아간다라고 한 예언 드릴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사야서 이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정말 마음에 와닿는 아티클을 하나 읽었었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이 바벨론 지금 포로가 된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이사야서 40장 예언은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유다 백성들한테도 아직 현실이 아니야. 그죠?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건데 앞으로 될 일 중에서도 사실 그리 크게 가능성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단 볼 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버티고 있죠.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을 보내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이사야서 40장 예언, 40장부터 쭉 나오는 예언은 이제 돌아간다. 이 나라는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은 망한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돌아갈 준비를 해라. 라고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3절, 4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준비시킨 말이었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간 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볼 준비를 해라.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 신학교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은 그렇게 푸시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대로를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준비를 하라고 할 때 갑자기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고 낮은 곳은 메우고 그러니까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깎고 그 다음에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밀고 두들두들한 데는 쫙 밀고 그 다음에 험한 곳도 평지로 납작하게 매끈하게 싹 밀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이 어디 뭐 험하다고 못 오실 분입니까? 하나님 에베레스트 산도 만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골짜기 산 험한 곳 평탄하지 않은 곳은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골짜기처럼 낮은 부분이 있잖아요. 열등감 있고 난 안 돼. 나는 왜 이래. 죽고 싶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메우십니다. 네가 잘났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메우는 게 아니고 내가 있음으로 너는 이것도 극복할 수 있어. 네가 모자라도 내가 있음으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이 부분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메웁니다. 그 예전에 뉴욕 브리즈번에 있을 때 어느 그 초대받은 초청 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좋더라고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자 이스라엘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온나 그렇게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 못 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you are not nobody, you are somebody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했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맞아 너 nobody 맞아 너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 you are nothing but I am somebody. 아멘. 내가 좀 되지. 되지 마. I'm perfect. 내가 다 가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세상 영화나 TV나 만화 영화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서도 이렇게 조심해서 보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걸 조심하냐면은 뭐 폭력성이나 뭐 잔인한 거나 뭐 야한 거나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다들 조심하잖아. 그런 거는 당연히 조심하는 거고 그런 건 아예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소위 좀 좋다고 하는 영화들, 좋은 메시지를 말한다고 하는 영화나 만화 영화나 이번에 저 주토피아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화합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를 믿으면서 나 자신을 믿으면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많거든요. 좀 조심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그 메시지는 딱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 메시지만 받아들이면은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찐빵에 앙금 없으면은 맛 하나도 안 납니다. 만두에 만두 속 없으면 뭔 말. 만두피만 먹기는 싫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근데 많은 소위 좋다는 영화나 좋다는 작품들이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그래서 상대를 믿고 우리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나를 믿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싹 들으면 이렇게 깊이 싹 파고들면은 인간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은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저는 딱 그걸 들으면은 그렇게 마귀가 싹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요. 아멘.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인간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야. 모든 것의 열쇠야. 노력하면 돼. 결국 신은 없는 거야. 신은 없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싹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너 반만 맞는 얘기야. 우리 인간 자체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저는 제가 좀 저 자신을 알잖아요. 이거 꺼졌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별로 믿을 만한 인간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잘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기적이고 참 못됐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진짜 지킬 수 있을지 나 자신도 장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실제로 못 지키는 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지킬 수 있는데 게을러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도 안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야 훌륭하시겠지만 훌륭하신 면들이 다들 있지만은 그래도 다들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건 똑같잖아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한테 실망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한테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치이다 보니까 사람이 뭐 배신 때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걔가 그 사람이 뒤에서 니 욕하더라 그런 말 들어도 지금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렇지 왜 사람이니까 아멘.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무한대로 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인간이 하는 짓이 제일 악합니다 맹수도 인간이 하는 짓 10분의 1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 내가 그거를 보면은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믿을 게 그렇게 없냐 차라리 걔를 믿어라 진짜 아멘 걔는 배신은 안 해요 한 번씩 빡돌아서 울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가 지정신으로 돌아오면 다시 좋다고 꼬리친다고 근데 동시에 사람을 믿습니다. 저 자신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거든요. 왜 믿을 수 있냐고 하면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를 이끌어 가실 나를 잡으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저 사람을 볼 때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저 사람, 저 인간이 변할까? 천지가 열 번 개벽한다는데 저 인간이 변할까? 싶은 인간이라도 그 인간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라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제임스도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교육법은 그거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믿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멘. 근데 자식을 믿는 게 아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아멘. 너를 이끄실, 너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자식이 훌륭하게 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 사람이 설령 나한테 위해를 가한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선하게 바꾸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믿고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고 나 자신을 믿어라 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그 말만 하면 완전 거짓말입니다. 아멘. 순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딱 넣으면 진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건데 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사절 작업인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고 낮은 곳을 하나님이 도두시고 그래서 네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나서 저 사람이 믿을 만해서 저 사람 믿으라는 게 아니고 너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신인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아멘. 내가 이 부분 잘못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조건이 안 돼서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거야.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거야. 나는 뭐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 할 거야. 필요 없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머리 좋다고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니고 시험에 반은 운입니다. 심지어 사오꽃이도 시험에 반은 운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간증했잖아요. 저는 수학을 하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시키고 마지막에 역배점 문제를 내면서 수학 80점 만점에 74점을 받았다니까. 연초에 수학 80점 만점에 30점을 받던 사람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 들어가고 수학 점수 잘 나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랑을 못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열등감 가질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어차피 아니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려면 하시더라야. 아멘. 그게 있으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더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열등감 가진 열등감이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메우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거는 반대로 자기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나 이건 좀 돼 이런 부분. 그 부분은 하나님이 팍팍 깎습니다. 그 부분만 희한하게 안 돼요. 나 인간관계 좀 잘해. 우리 사촌 동생이 지금 그러고 있고 이렇게 뭐 아니면은 나 좀 외모는 좀 돼 이러면은. 외모가 된다, 외모가 돼서 이제, 또는 뭐, 나 연애는 좀 잘해. 뭐,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러면은 꼭 희한한 사람 만나더라고. 자기 입으로 절대 안 되는 뭐, 이런 사람 만나. 그래서, 자기가 높다, 자기가 잘한, 저 같은 경우는 공부가 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 열심히 해도, 패스밖에 못 받는 대로 딱 보내더라고, 여기. 왜냐면 저는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6교 다닐 때는 진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패스 나오면 잘한 거였어요. 더 이상은 뭐 바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은 깍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마음에 강하고 강팍하고 깨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끄집어 나오지 않는 쓴 뿌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막 고릅니다. 뽑아내고 정말 이렇게 평탄하게 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아멘.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세례요한이 준비시킨 말이었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영의 시대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함께 살아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밭과 삶의 태도가 얼마나 도두어지고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정말 많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평평하고 아무것도 거리끼는 게 없으면은 빛이 멀리까지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장애물이 턱 있다. 그러면은 저기 빛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장애물 뒤에 가려가지고 좋게 나올기 말기 잘 안 보여.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애물을 부수시는 거거든요. 아멘. 내 마음에 아멘.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안 드러납니다. 그럼 내 삶도 그만큼 힘들어지고 내 주변 사람도 그만큼 힘들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정말 40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이게 근데 다 예수님을 말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난 선한 목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40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구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 소식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과 정말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극대로 체험할 수 있다. 극대로 정말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래서 쭉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이게 아까 3절 4절하고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부분은 깎이게 돼 있어요. 내가 열등감 느끼는 부분은 내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들면은.
그래서 내 힘으로 달려가면은 소년이라도 소년이라고 하면은 진짜 10대 남자애들 강도도 안 된다. 도둑도 안 들어간다. 내 10대 남자애가 있는 집은. 근데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도 정말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면은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제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뭐 돈 많고 힘 좋고 뭐 인맥 좋고 온갖 걸 다 세상 것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도 자기 마음에서 넘어져요. 자기 마음에서 내가 삶이 이런 건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못 찾고 넘어지고 힘이 빠지고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삶에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열심히 뭐 쓰러져도 또 다시 오뚜기 같이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최면에 불과해요. 네. 최순실이에요. 최순실, 최태민 씨가 뭐 최면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최면에 불과하고, 그거는 진짜 뭐 최면으로 살아가면은 그거 알죠? 그렇잖아요. 최면으로 살아가면 진짜는 자기 몸은 계속 축나고 있는데, 계속 마약한 것처럼 사는 거야, 그냥. 자기 몸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냥 뭐 진통제 맞으면서, 안 아파, 안 아파, 이러면서 계속 사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힘을 받으면서 아멘. 진짜 스테이크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맨 처음에 말을 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좋았던 아티클 중에 하나가 그 아티클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세컨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은 바벨론 도로시대에 지금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이제 돌아간다. 돌아갈 준비를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은 뭔 헛소리.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잡고 있고 바벨론은 무너질 기미도 안 보이고 보내줄 기미도 안 보이는데 뭐 돌아갈 준비를 하라니. 이게 뭔 소린가? 이래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선지자는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티클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는 이게 사명이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보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믿음으로 보게 만들고 그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몫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 사역자들도 또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역자잖아요. 아멘.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일단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현실 그대로 이렇게 믿고 현실이 제시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미래를 믿고 그리고 그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미래를 보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멘.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는데, 아,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가장 최종적으로 소망을 심어줘야 하는 부분은 천국이고. 아멘. 우리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언젠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간 다 없어져요. 이 세상, 창조과학 김명 교수님 그 어디 보면 나오거든요. 이 세상이, 힐링코드 책에도 뭐 나오고,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실존하는 것 같죠? 이거 사실은 실존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다 원자, 분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 원자 구조를 보면은 조그만 핵이 있고 그 안에 전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가 사실은 거의 비어있답니다. 전자하고 그 원자 핵하고 다 합쳐봐야 원자 크기의 1%도 안 된대.
그러니까 99%는 비어있는 전자가 돌아다니는 그냥 공간일 뿐이야.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지금 우리를 이루고 있는 거, 얘도 이루고 있고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아직 그 과학이 그만큼 발전 안 해요. 원자 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못 보고 있어. 원자 핵도 다 차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또 내가 그렇게 또 비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상 이 세상 전체는 사실상 다 비어 있어요. 그냥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진짜를 쫙 모으면은 전 우주를 다 모아도 점 하나가 될까 말까 한대. 그래서 저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17절에 보면은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 진짜 없어요. 진짜 빈하다니까.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는 왜 없으니까 비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어제 어머니가 이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채워라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나의 나로 너희를 채워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충만하라고 하시잖아요. 뭘 채우라는 걸까? 어쩌면 이 비어있는 이 움직이는 그냥 공간 안에 파동 안에 진짜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라는 게 아닌가. 그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채워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보고 꿈을 꾸고 살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삶은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채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조금씩이라도 채워지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다. 아멘.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뭐 이거는 저 홀로만의 과학입니다만 그래도 성경과 이렇게 연관시켜보면은 뭐 말 안 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여기서 계속 말하듯이 아,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지금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사야 이 선지자가 지금 예언할 때는 바벨론에 대해서 아예 예언하지도 않아요. 바벨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언을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고 정말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아멘. 6절에 그러잖아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외치라. 그러니까 무슨이다.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면. 근데 뭐라고 외치라고 하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라고 외치라.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라고 외쳐라. 할렐루야. 육체는 사라지고 모든 육체의 이 세상에 쌓은 아름다움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고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아멘. 라고 아멘. 우리 그 정말 그 희망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